오늘은 요 폭시어의 도넛 프롭을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. 달프롭 5인치 도넛 5145 FPV 프롭입니다. 얼마 전에 MIT에서 프로이달 프롭을 개발한 게 이제 MIT 뭐 어워드를 받았다. 그 MIT에서 개발한 그 프롭 모양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뾰족하게 나가는 이런 프롭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도넛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그 도넛 프롭이라고도 했었고, 요게 보면은 이 프롭은 이렇게 돌면서 공기층을 이렇게 파장을 만들어서 이쪽 바깥쪽으로 날려보내는 데 비해서 얘는 이 공기 파장을 만들어서 다 아래쪽으로 내려보내니까 좀 소음이 적다, 대충 이런 설명이었던 것 같은데, 띵 기버스에도 요걸 올려가지고 요걸 3D 프린트로 해서 테스트해보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는데, 3D 프린트로 하면 아무래도 조금 경고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요게 날리다가 막 부셔지고 프롭이 부셔지고 뭐 이랬었습니다. 그래서 저도 요게 실제로 이제 상용 제품이 나오면은 꼭 한번 사서 날려보고 싶다 이랬었는데, 여기 폭시어에서 요거를 도넛 프롭으로 해서 3주 전쯤에 출시를 한 것 같아요. 도착을 해가지고 요걸 한번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보시면은 요게 이제 한 세트 딱 사면은 여기에 이렇게 딱 드론 한 대분 프롭이 딱 4개가 들어있고요. 이 프롭은 모양 이 5인치 프롭이라 딱 길이는 이 5인치 요 드론에 딱 장착할 수 있게 돼 있고, 체결 방식은 기존과 동일하게 나사를 꽂아서 하면 됩니다. 그러니까 이 프롭만 사면은 바로 이 나주글 이보크 같은 5인치 드론에다가 체결해서 날릴 수가 있습니다. 저는 요거를 한번 세 가지 측면에서 비교를 해볼 건데요. 집에서 그 앱으로 하는 소음 측정기로다가 한번 그 소음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요거 하나 보고, 그 다음에는 이제 진짜 그 야외에 나가서 요걸 날리면서 그 이 비행성이 어떤지 그것도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하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드론으로 이제 시네매틱 영상을 찍었을 때 뭐 젤로라든지 이런 건 없나,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. 자, 도넛 프롭으로 오늘은 그 비행 성능이 어떤지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. 너무 조용한 드론을 가지고 와가지고 약간 그 이 토로이덜 프롭이 얼마나 조용한지 그 느낌은 사실 별로 안 느껴지네. 방금 이제 그냥 일반 프롭으로 한번 날려봤는데, 일반 프롭으로 날릴 때도 너무 조용해가지고 소리가 거의 안 나서, 이 기체가 되게 프레임이 좀 가벼운 프레임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. 확실히 소리가 저주파수 야에 나와서 보니까 더 뭔가 묵직한 그런 소음이 나네요. 자, 비행 성능 한번 롤 플립 뭐 이런 건 괜찮은데, 아 확실히 비행감이 좀 다르긴 하네. 비행감이 좀 잘 다르고, 문제는 이 스프릿 S하고 이런 거는 비슷한 느낌인데, 오 근데 소리가 확실히 묵직해. 웅 하면서 좀 다른 소리가 나긴 하네. 뭔가 좀 뭔가 좀 굼뛴 느낌도 있고,
그냥 일반 프롭보다는 굼뛴 느낌이 있습니다. 확실히 그 소리가 듣기 싫은 소리가 아니라 웅 하는 저음으로 나니까 뭔가 소프라노가 아니라 바리톤이 노래하는 그 느낌? 예. 이런 성능에 특별한 차이는 없는 것 같고. 이렇게 파워루프 할때웅 하는 그 소리가 확실히 다르네요. 그 아까 그거 소리를 다시 한번 어떻게 잘 녹음이 되는지 모르겠네. 그 일반 프롭은 조금 찢어지는 삑하고 찢어지는 그 소리가 나는데 얘는 확실히 그 소리가 찢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좀 다릅니다. 약간 젤로가 보이는데 이게 젤로가 제가 이거를 젤로를 체결하려면은 면장갑을 하나 끼고 와서 해야 되는데, 저기 프롭을 체결하려면은 면장갑을 깜빡 안 가져와서 체결이 조금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. 비행 성능에는 별 차이를 모르겠다. 소리는, 소음은 조용한지 이거는 제가 모르겠지만 확실히 그 음역대가 다르다. 들리시나요? 아, 이거 저거 그냥 일반 프롭도 한번 더 해봐야겠다. 이 소리가 가까이서도 이런 소리가 납니다. 아까 이런 소리 안 녹음 안 했으니까. 프로이덜 프롭. 어저께 날려봤을 때그 기체는 약간 젤로 현상이 발생하는 걸로 보여가지고 이번에 나즈굴 이보크에 이 트로이덜 프롭을 달고 한번 그 고프로까지 달고 날려서 젤로가 있는지 없는지 좀 확인해 보려고 나왔습니다. 확실히 소리가 작은 건 아니야. 그 소리가 저음 저주파 대역이라 조금 더 듣기 편안하다.
부각산입니다. 아름다운 부각산. 프로브의 영향인지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흔들리는 순간이 있는데 이렇게 뚝뚝 프로브의 영향인가? 특이합니다. 레스큐 걸렸어. 여기 어디야? 청와대. 아, 저쪽 완전 반대편으로 가가지고 아 위험했네. 그러니까 산을 다이브하는 순간 산 뒤로 넘어갔어. 고글상으로는 이렇게 날려서는 전혀 진동이 안 느껴졌고 젤로 같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.